이번 퍼즐을 완성한다고 했을 때 계속 빈 곳으로 두지 말고 그걸 조금 채우라는 말이야. 항상 모르던 부분 모르게 냅두지 말고. 29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것 같냐? 그 문장 왼쪽에 숫자 써져 있잖아. 1번부터 9번 문장 중에 쭉 우리 예습 해왔잖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것 같아? 그쵸? 종이랑 종이 일반적인 진술이랑 구체적인 진술이라는 개념 알죠? 일진이랑 구진 알지? 일진이랑 구진. 일진은 우리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 GS죠, General Statement, 일반적인 진술. 구진은 뭐라고 줄여서 표현해? SS죠, 구체적인 진술이라고. 그럼 여기에서 아까 종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잖아. 종이는 이 글에서 개념 단위당 일반적인 진술이냐, 구체적인 진술이냐? 구진이고, 종이 다음에 니네가 대답한 단어가 뭐였어? Source, 자원이잖아. 자원은 뭐야? 일진이죠. 자원의 구체적인 사례가 종이는 거잖아, 여기에서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상하위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야. 근데 거기에서 너네가 이해 못할까 봐 이제 사례를 들어줄 거거든. 돼요? 또뭔거 같아? 중요한 단어가. 자원이랑. 지문을 보면서 생각해봐야 된다.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으면서 니네가 추측을 해보는 거지.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그쵸. 기술이 되게 중요해. 여기서 지금. 4번 문장에서 technological advances라는 표현 보여. 4번 문장의 주어. 기술적 진보. 그쵸. 걔랑 맥락이 똑같은 게 1번 문장에 하이테크 디바이스 있을 거 아니야. 첨단, 최첨단 장비? 이런 것들, 그러면은 첨단 장비 괜찮아? 그 다음 자원. 첨단 장비가 있어서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더 사용한다는 게 포인트죠. 토픽을 뽑고 그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된다. 첨단 장비가 사실 자원을 덜 쓰게 할것 같은데 실상은 더 쓰게 한다. 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포인트라고 하면 주요 문장을 몇 번으로 골라야 되냐? 몇 번? 5번이죠, 5번. 같이 한번 1번 문장부터 보면은 디스파이트 품사 뭐냐? 전치사죠? 그 부사절 접속사 표 기억나죠? 왼쪽은 부사절 접속사고 오른쪽은 전치사가 나와 있잖아. 디스파이트랑 동의어 뭐야? 인? 스파이트 오브? 얘랑 대조되는 부사절 접속사 뭐야? 4개 있잖아, 4개. 알죠? 도, 얼도, 이분도, 이분 이브. 이거랑 대조하는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나올 수 있다. 부사절 접속사. 모든 그 첨단 장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장비라는 게 조금 deny라고 읽는다. deny. 부정하는 것처럼 seem to 보이거든? 종이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너네 그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쓰면 어때? 종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종이의 필요성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종이의 사용이라는 게 미국 내에서 어때? 거의? 더블드? 동사로 두 배가 되다란 뜻이다. 거의 두 배가 됐답니다. 최근에 1번 문장에 동사는 시제가 뭐냐? 지금 해제 더블드에서 현재 완료? 시제 표현이 약한 친구들은 2번 형광펜 쳐라. 알면은 안 쳐도 된다. 근데 2번 형광펜이나 3번 형광펜을 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2번 형광펜이 많이 쳐져 있다는 거는 문제가 어법 문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야. 3번 형광펜이 많이 쳐져 있다는 건 뭐야? 어휘 문제나 빈칸 문제로 출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형광펜 색으로 어떤 문제 유형으로 출제될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형광펜을 치는 거다. 혹은 주관식 작문할 때 조심하라고. 우리는 이제는 컨슘 소비하고 있어. 더 많은 종이를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얘, 콜론은 예시 들어줘. 얘 예시. 밀리언이 백만이거든. 그래서 밀리언웨어가 백만 장자야. 근데 공이 두개 뱉었으니까 백만, 천만, 억. 4억 톤이죠.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growing.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굳이 가로로 묶으면 세모가로로 묶어야죠. 그리고 증가하고 있다.
그 종이라는 게 유일한 자원이 아니거든.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기서 대신 지금 뭘로 쓰인 거냐? 쓰임이 뭐야? 그렇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전치사 오브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기술의 진보라는 게 종종 뭐와 함께 오냐면은 promise 하면은 뭐 약속이죠. 여기에서 문맥상 가능성. 가능성과 함께 오죠. 근데 어떤 가능성과 함께요? 더 적은 material,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약속과 함께 오거든. 그러니까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기술이 진보하면은 우리가 그 재료, 물질을 더 어떻게 써? 적게 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잖아. 사실 기술이 진보한다는 건 퓨얼? 그러니까 좋은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나무 좀 덜 쓰고 석유 좀 덜 쓰고 이런 가능성과 함께 오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5번 문장이죠. 근데 있잖아, 현실은 뭔지 알아?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또 시제 현재 완료죠. 커즈드 더 많은 물질 혹은 재료의 사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모가를 여기서 닫으면 되죠.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ing니까 무슨 가로로 묶어? 세모가로죠. 우리를 어떻게 만들면서? 의존하도록 만들면서 더 많은 천연 자원에 되냐? make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법 문제잖아. 이거 답 선택지 4번이죠. 이거 해석으로 우리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니까 부사 쓰는 거야. 의존하게라고? 지금 꼬부랑 자리는 항상 무슨 자리야 얘들아?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명사 아니면 형용사니까 dependently를 뭐를 빼면 돼? ly를 빼서 형용사로 만들어주면 되는 문제였다. 되냐? 이거 아주 기본적인 문법 문제죠.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되냐? 2번 형광펜으로 making이랑 dependent ly만 빼면 된대. ly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뭔 것 같냐 유빈아? 무엇이 과거를 돌아보니까 더 많은 재료를 사용하게 만든 거냐? advances, 그쵸? 예전? 기술적 진보라는 게 덜 쓸 줄 알았더니 과거부터 더 써왔다는 거야. 기술이 진보하면서 물질이라는 것을, 재료라는 걸. 그 세계가 지금은 consumes, 소비하고 있죠. far, 해석 어떻게? 훨씬 더 많은 stuff, 물건을. 그것이 그랬던 것보다. 여기서 이 시칭하는 게 뭔 것 같냐? 좋은 시도였지만 아니에요. 야, 이시니까는 무조건 무슨 명사 골라야 돼? 단수야 복수야? 단수니까 resources는 아니죠. 복수라서 더 월드라고 생각하면은 그쵸? 그럼 뒤에 has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 그쵸? consumed. 유추할 수 있으니까 대명사로 쓰고 생략해 놓은 거다. 그럼 6번 문장 다시. 세계가 지금은 소비하고 있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물건을 그 세계가 소비해왔던 것보다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다. 결국 6번 문장이 얘기하는 건 그 재료라는 걸. 우리는 27배 더 많은 산업 재료를 사용하고 있죠. 27배나 더 많대. Such as 이게 언제 나와? 예시? 예를 들면은 금이랑 copper 해석해봐. 구리 또 rare metals니까 희귀금속, 귀금속 같은 것들. 되냐? 언제보다? 우리가 그랬던 것보다 몇 년 전에? century면 몇 년이냐? century 그쵸? 100년이다. 1세기니까 100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여기서 did가 받는 동사는 뭐야? 그쵸? use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니까 did로 받은 거다. 이거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문법 문제 답이었거든. 이 did를 뭘로 바꾸면 안 돼? 그쵸? were로 바꾸면 안 되죠. 일반 동사를 받는 거니까 do, does, did로 받아야 된다. 비동사 were이 아니라. 이거 이번에 고2 문법 문제 출제 답이다. 답. 응? 우리는 또한 각각 개인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있죠. 많은 그것들이 due to도 전치사인 거 알죠? 뭐뭐 때문에? 뭐 때문이야? 우리의 하이테크 첨단의 생활 방식 때문이죠. 되냐?
due to랑 동의어고요. because, of죠. 전치사랑 접속사 구분 안 되면 이화익 신문법에서 부사절 접속사 그 표 왼쪽이랑 오른쪽 구분하면 된다. 되냐? 결국 첨단 장비가 자원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이죠. 되냐? 이유가 뭐야? 이유가 몇 번 문장에 나와? 왜 첨단 장비가 자원 사용을 오히려 증가시켜? 이유. 그쵸? 뭐 5번에 두 번째 줄에 보여 메이킹부터? 우리가 더 많은 천연 자원에 의존하게 한다고 하잖아. 그 이유는 9번 문장이죠. 왜? 우리가 첨단 생활 방식으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편하게 사니까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뭔만 이제 되냐? 예전엔 말 타고 다녔잖아. 근데 이제 자동차라는 첨단 장비가 나오니까 석유도 써야 되고 되게 많은 자원이 필요하잖아. 쇠도 필요하고 메탈. 뭔 말인지 이해되죠? 30번 같은 경우에는 속담을 하나 알아야 되거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잖아.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이는 그런 경우죠. 그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젠장? 이미지가 저장이 안 됐네요. 그 보통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다 집 앞에 잔디가 깔려 있잖아. 되냐? 옆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는 표현이 있어. 우리 집 잔디보다. 옆집 잔디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야. 되냐? 그러면은 써봅시다. The grass is, grass, 잔디. Always greener. Green에 er 붙인 거죠. 잔디가 항상 더 푸르러 보인다. On the other side. 오브 펜스. 직역하면 뭐야? 잔디가 항상 더 푸르러 보인다. 어디 쪽에 있는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는 거야? 그쵸? 펜스 하면은 그 울타리잖아. 울타리의 반대쪽에 있는 잔디. 즉 우리 이웃집 잔디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속담이거든. 되냐? 이 지문은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죠. 이 지문이 얘기하는 건. 1번. 너 가끔씩 feel 감각동사인데 feel like 나오면 like 뒤쪽에 명사 나와도 되고 이렇게 문장이 나와도 된다. 너 가끔씩 느껴?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너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네요. 마치 뭐처럼? 깊은 안쪽에 어떤 것이 사라진 것처럼? 지금 이 like가 의미상 경렬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세모가로 묶었으니까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생각해. 그냥 편하게 뭐뭐처럼이라고 되냐? 대츠 비코즈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쵸.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왜냐하면이고 뒤에는 뭐가 나와? 원인이야. 그러니까 왜 너 자신을 사랑하지 너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고 뭔가가 좀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거야. 이유가 뭐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뭐를 살고 있어? Someone else's life?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게. 얼라우류 동사 알죠? 얼라우 에이투 부정사.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든답니다. 우리는 trying to meet, 만나려고 하죠. try to 노력하다. 그들의 기대를 meet은 여기에서 충족시키다라고 해석해야겠네.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죠. 너네도 그렇잖아. 부모님, 선생님, 주위에 있는 친구들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죠. 6번. 사회적 압력. 사회라는 건 집단이죠.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deceiving 형용사로 무슨 뜻이야? 현혹시키죠. 속이다라는 뜻이야. 속이다. 속이는 형용사로 deceiving 속이고 있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얘 동사 형태 수동태인 거 보이죠? Or impacted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얘들아 우리 영향 받고 있는데 그거 알아 몰라? Without 그쵸? 그거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하는 채로 우리가 깨닫기 전에 근데 뭐를 깨닫는 거야? 소유권을 잃고 있다는 걸 깨닫기 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네가 너네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도 아직 모르는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어떻게 돼? End of my end 뜻 뭐냐? 결국 모모하게 결국 뭐하게 되는 거야? Ignoring이 아니라 keeping 정도로 바꾸면 keeping? 아 젠장 MB이다 젠장 미안 MB MB가 부러워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거든 NB에 ING 우리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부러워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 삶도 내 게 아닌데 심지어는 뭐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오직 뭐만 보게 되는 거야? Greener grass? 더 푸른 잔디만 보고 있게 되는 거죠 남의 것만 남의 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야 우리의 것은 절대 충분히 좋지 않은 거죠 여기에서 ours가 함축하는 게 뭐냐 우리의 뭐를 지칭하는 거야 다시 우리의 뭐라고 그냥 잔디 더 푸른 잔디가 그냥 우리의 잔디 되냐 우리의 잔디는 항상 충분히 좋지 않잖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야 방탄소년단 맨날 러브 유얼셀프 하잖아 그거라고 생각해 어? 9번 9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야? 그쵸? 그 다음 주절의 동사는? Must recover To regain은 해석 어떻게 해? 뭐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얻는 거죠 regain이니까 그 열정을 다시 얻기 위해서 너의 인생에 대한 너가 원하는 되죠? 너는 must 엄청 강한 조동사 쓰고 있죠 뭐 해야 돼? recover 통제를 회복해야 되죠 너의 선택에 대한 선택권에 대한 통제를 회복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조금 열정있게 너네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너네 선택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야 엄마 말이나 친구 말에 휘둘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 되냐 여기서 to regain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하기? 위에서 그러니까 얘 regaining이라고 바꾸면 어때? regaining 당연히 안 되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어야 되니까 투부정사 형태로 써야 된다. 10번 문장이 얼렁뚱땅 해석하면은 얘 되게 해석하기 힘들거든. 노원이니까 노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 어떤? 나 맨날 써주는데 모르면 진짜 혼난다. 어떤? 노원? 벗은 여기에서 전치사다. 전치사. 벗은 전치사야 여기에서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but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3번 형광펜 천하 이거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면 되거든 10번 문장 보면 no one 어떤 누구도 해석 but yourself니까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너 스스로를 제외하고 어떤 누구도 선택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죠 no가 부정 표현이니까 동사를 부정으로 만들면 된다 부정명사가 나오면 어떤 누구도 너 스스로를 제외하고는 선택할 수 없다. 뭐를? 너가 사는 방식을. 그러니까 누구만이 너가 사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너 자신. 하지만 어떻게 그러는데 도대체 방법이 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냐? 첫 번째 단계 있죠. 여기서 to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다,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 형태 나와야 되니까 여기 지금 동명사 쓰인 거고 get rid of는 뜻이 뭐야? 제거하다죠 제거하다 무엇 무엇을 제거하다 그러니까 기대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엄마 친구 선생님 어떻게 그런 기대들 조금 사그러들게 할 수 있냐 너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 거야 kindly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응? 너는 진정으로 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 만약에 너가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군지를 받아들일 때 There's no room이니까 어떠한 여기에서는 뭐 여지? 방이 아니라 여지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산명사로 쓰인 거야. 어떠한 여지도 없답니다. 뭐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대한? 그러니까 너네가 스스로 너네를 사랑하고 너네가 누군지를 그대로 수용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거다. 그 다른 사람의 기대에 대한 공간, 여지가 없어지는 거니까 너네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결국에 이거 주제문 몇 번으로 고르면 되겠냐? 하나로 고르긴 힘들 텐데 한 난 세 개 골랐거든? 그거 합쳐 이제 주제문 될 건데 일단 14번이랑 그쵸?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6번은 뭐야 결국에? 6번은 문제잖아. 문제점이죠. 사회적 압력이 속이고 있다. 우리 영향받고 있다. 프로블럼이죠. 프로블럼. 해결책은 몇 번에 나오냐? 9번이죠. 9번. 9번은 해결책이죠. 솔루션. 통제권을 찾아야 된다. 그쵸? 그러면은 결과가 뭐냐? 14번이죠. 다른 사람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럼 컨클루전 이러면 될까요? 결론. 되냐? 그 다음. 이거 조금 질문이 나는 완전 전혀 공감이 안 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줌으로 수업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관점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더? 더 창의적이 된대. 나는 절대 그거 할 수 없어요. 이거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구체적인 사례는 어디 몇 번 문장부터 나오냐? 5번이죠. For instance라고까지 나와 있잖아. 이거 구체적인 사례 지금 진술하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야 결국? 주제문은. 나 이것도 두 개 골라왔는데. 2번이랑 6번이죠. 2번이랑 6번. 아무 생각 없이 애들이 대답하는 거 그냥 형광 펜치라고 있으면 이거 미술 시간이다. 미술 시간. 예습을 해오고 이해를 하면서 같이 봐야 된다. 1번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원이죠. 주절의 주어는. 동사는? 워즈죠. 원 오브 복수명상과 알죠? 뭐뭐 중에 하나? 큰 의문점 중에 하나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떤 의문점이냐면은 This past year이니까 작년에 직면된 큰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Keep 뒤쪽으로 목적어 나오죠. Innovation. 그 다음에 얘 목적격 보어 부분이다. 네모가로 닫히고 1번 문장 하나 있죠. 커다란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의문점들 문제 의문점. 근데 이게 직면된 거거든. 작년에 어떻게 혁신이 롤링 굴러가도록 유지시키냐 랍니다. 언제도 사람들이 워킹 일하고 있을 때에도 entirely virtually 완전히 어떻게 가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환경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혁신이 발생하도록 할 거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그게 문제였잖아. 하지만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해? 디지털 작업이라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혁신과 창의성에 전혀 공감할 수 없어. 일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뭐야? 왜 컴퓨터 환경에서 일해도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력이 안 미쳐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5번 문장에 따르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게 되잖아. 그쵸? 아랫부분은 전혀 안 보여줘도 된다고 하잖아. 다리를 떨고 있는지 마는지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6번 문장에 그러한 restriction 제한이라는 게 뭐해? 참가자들을 스트레치 끌어올린다는 거죠. 당겨낸다는 거죠. 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이거 전혀 공감이 안 돼요.
3번 문장. 한계 안에서 일하는 게 푸시 밀어붙이는 거죠. 푸시 미는 거잖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SH로 끝나면 ES 붙여야 되는 거 알지? 전반적으로 가상의 미팅 플랫폼 줌 생각. 줌 더 많은 제약을 두잖아. 커뮤니케이션에 되냐? 그리고 협업에 뭐보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의 환경보다, 면 대면 환경보다. 여기다 지금 컨스트레인트랑 동의어가 뭐냐? 4번 문장 위쪽으로 컨스트레인트랑 동의어. 그쵸? 리미츠죠. 3번 문장 리미츠. 되냐? 끝까지 읽어왔으면은 6번 문장에서도 동의어 보여? Restriction? 같은 맥락의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Constraint, Restriction, Limit 다 똑같은 뜻이다. 3번, 4번, 6번에 3번 형광펜 보이죠. 얘네 다 같은 맥락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추론해서 이거 채우라는 거야. Restriction을 여기에서 추론해가지고 되냐? 그러니까 단어 아는 친구가 맞췄겠죠. 5번, 5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냐? 호스트죠. 프레스, 누름과 함께, 버튼을 누름과 함께 가상의 미팅의 주최자가 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원에서 줌 수업한다고 생각해봐. 뭐 크기 통제할 수 있죠. 브레이크 아웃 소모임, 브레이크 아웃 소모임. 여기에서는 소모임, 소모임 집단의 사이즈 통제할 수 있고. 두 번째 동사 enforce, 강요할 수 있죠. 시간의 제약 또한 강요할 수 있죠. 몇 시간 동안 할지. 이거 전부 다 구체적인 사례에 열거되는 거 알죠? 여기 세미콜론 전부 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통제하는지 구체적인 사례 나온다. 4번 문장 봐봐. 가상의 회의 플랫폼이라는 게 더 많은 제약을 준다고 하잖아.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에 어떻게 제약을 두는지 구체적인 사례잖아. 소모임 집단의 사이즈도 통제해, 시간도 통제해. 맞냐? 오직 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어? 말할 수 있죠. 한 번에. Non-verbal 뜻 뭐야? 비언어적 신호 있죠. 특히나 어떠한 것들? 어깨 아래에 있는 것들이 or diminished 어떻게 돼? 감소가 되는 거죠. 그쵸? 니네 상체만 보니까 뭐 하체 뭐 입든 말든 상관 안 하잖아.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일단 단수냐 복수냐? 복수죠. 도우즈가 지칭하는 게 뭘까? 어깨 아래에 시그널스죠. 신호들. 시팅 어레인지먼트, 좌석의 배치라는 것도 어사인드 할당이 되는 거죠. 플랫폼에 의해서. 그쵸? 들어오자마자 막 랜덤으로 섞이잖아 그 화면의 창이. 그쵸?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마인지에 되죠. 그리고 시각적인 접근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적인 접근도 제한되는 거 알지? 니네 보고 싶은 사람 그거 다 볼 수 없잖아.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 봐야 되지. 되냐? 무엇에 의해서? 각 참가자의 스크린의 사이즈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죠. 여기까지 치자. Be limited by. 이해되지? 응? 이게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지금 3번 형광펜 치는 부분이. 그러한 제한이라는 건 be likely to 부정사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죠. stretch, 뻗는 거죠. 참가자들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답니다. 무엇을 넘어서서? 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뭐 하면서? 창의력을 증진시키면서. 되냐? boosting, 분사구문. 무슨 말인지 되죠? 이해는, 공감은 안 되지만 그 디지털 작업 환경이라는 게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네요, 이 사람은. 그 다음 이 지문 어렵거든?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렵고 무조건 출제될 지문 중에 하나인데 구조를 조심해야 되고. 구조. 구조라는 건 그 문법적 구조 얘기하는 거다. 어휘 조심하면 되거든? 어휘 조심하면 되는데 이해를 해봤다는 전제하에 그 1번 문장 보여? 1번 문장? 수요의 법칙 보이죠? 수요의 법칙.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이 떨어지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커피가 원래는 5,0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어떻대? 일반적인 법칙은? 증가하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또 가격이 스타벅스 커피가 한 잔에 만 원이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래. 되냐? 쓰지 마라. 조금 이따 쓸 시간 줄 테니까.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은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가 어때? 증가하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가격이 엄청 비싸져. 그러면 수요는 어때? 감소하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여기선 지금 이 수요 공급의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다. 여기야 대조되잖아. 이번 문장에 지푼구추죠. 지푼구추. 기펜제에 따르면은 얘는 참 신기하죠. 기펜제라는 거는 신기하게 가격이 어때? 올라가면은 수요도 올라간대. 그쵸? 근데 가격이 떨어져 싸지면은 수요도 어때? 신기하게 떨어지는 그런 제품을 기펜제라고 하는 거다. 구체적인 사례로 뭐가 나오냐 민서야. 기펜제 이 질문에 쌀이 나오죠. 쌀. 뭔 말인지 얘네? 그 쌀이나 연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따가 나오지 않나 이거? superior, inferior 이거 단어 나오냐 오늘이네? 고위 거랑 헷갈려서. 열등이잖아. 열등. 열등제라고 하는데 열등제. 가격이 내리면 더 안 싸고 오르면 더 사고. 이게 연탄이나 쌀같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기펜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그 원리는 더 있겠지만.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일단 이거 적어놔라. 이거 구조가 어렵다. 구조가. 응? 생각을 하면서 적어라.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지 말고. 응? 야, 무조건 나와. 이 질문 모든 학교에서. 일단은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보려면은 형광펜부터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몇 개 치면은 2번 형광펜 들어서 그 주제문 2번으로 뽑으면 되죠. 기펜제 설명하는 거니까는. 구체적인 사례는 몇 번 문장에서 시작하냐? 4번이죠. 그러니까 SS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이런 거에서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에 힌트를 얻으면 된다. 2번 문장에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보여? for which? 얘 쫄 필요 전혀 없죠. 얘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for which? 동그란 가로로 묶고 선행사 수식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해석상으로는 이렇고 구조상으로는 for which 뒤쪽이 어때야 돼? 문장이? 완전해야 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되냐?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instead of는 품사가 뭐야? 전치사다. 전치사. 전치사 of로 끝나니까 전치사. 해석은 뭐야? 뭐뭐? 대신에. 뭐뭐 대신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4번 문장 시작하는 경우도 taking부터 example까지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되냐? 세모. 분사구문이 앞에 왔을 뿐이죠. 예를 들면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되냐? 그러면은 1번 문장 구조 파악을 한다는 전제 하에 1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등이 접속사 엔드버 노얼 소 알죠? 걔는 오른쪽이랑 왼쪽의 형태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게 얘가 연결시켜주는 게 혹시 뭔지 알겠어? 일단 엔드 오른쪽에 있는 뭐랑 항상 오른쪽은 찾기 쉽거든. 바로 나오니까 왼쪽이 찾기 어렵지? 엔드 오른쪽에 있는 뭐랑 더 디맨드 퍼스트랑 얘랑 병렬되는 게 뭐야 구조상? 더 디맨드 인크리지스. 얘가 이렇게 병렬되는 건지 알아야 된다.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엔드릴 사이로는 구조 파악을 해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거든. 1번 문장 보면은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대부터는 무슨 괄호야? 비동사의 보어로 네모 괄호죠. 명사절. 수요의 법칙이라는 것은 상품과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이해되죠? 상품과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은 어때야 돼? 떨어지면서.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수요가 떨어지죠. 언제? 가격이 올라가면. 되죠? 돼. 세모가로는 부사절이니까 부사절은
말 그대로 여러 개가 와도 상관없잖아. 얘 as, as 자체 얘가 접속사야. 부사절 접속사. 2번 문장. 기펜제라는 것은 특별한 유형의 상품이거든. 얘 해석 살려서 하고 싶으면은 그 상, 얘 위치의 선행사가 뭐냐. 일단 뒤에 해석해볼까? 그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지 않죠. for which, 위치의 선행사가 뭔 것 같아? special types of product라고 보면 되겠죠. 살려서 해석하면 그 특별한 상품의 for이니까 대해서 수요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3번 문장. 스위치 투 바꾸는 대신에 더 싼 대체품으로 바꾸는 대신에 소비자들은 디맨드는 여기서 지금 동사로 쓰였죠. 수요하다라는. 그러니까 명사 뜻 동사 뜻 다 외워야 된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기펜젤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소비하게 된답니다. 언제? 가격이 증가할 때. 반대죠. 가격이 증가하면 더 많은 기펜젤을 수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엔드를 사이로는 뭐가 병렬된 거 되는 거 같냐? 엔드를 사이로 뒤쪽에 있는 뭐랑? 그쵸? 레스 오브 댐이 얘가 문장의 구성 성분이 뭐야? 목적. 목적어죠. 목적어. 얘랑 병렬되는 게 뭐야? 그쵸? 몰 오브 기펜 구츠.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걸 이해해야 된다. 디맨드의 목적어로 지금 이 빨간색 네모가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되냐? 더 적은 그것들을 수요하게 되는 거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데미지칭하는 게 뭘까? 데미. 그렇죠. 기펜 굿즈다. 기펜 굿즈. 그러니까 3번 문장에 따르면 예를 들어 밑에 나오겠지만 쌀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럼 쌀 안 먹어? 쌀 안 먹고 다른 대체제 찾는데? 아니야. 쌀 가격이 오르면 다른 대체 보리 같은 거 먹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쌀을 오히려 더 많이 구매하게 된다는 거야. 그쵸? 가격 올라가면. 그리고 더 적게 구매하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면. 되냐? 예를 들면은 중국의 쌀이라는 게 기펜제죠. 왜 그런지 알아? 사람들이 더 적은 그것을 구매를 하거든. 언제? 가격이 떨어질 때.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거를 요약하면 뭐야? 쌀 가격이 뭐하면? 하락해 상승해? 하락하면은 쌀 구매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거다. 의외죠. 원래 가격 떨어지면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거 가끔씩 어떻게 쓸 때가 있냐면 이 세모가로 이제 아니 얘 있죠. 쉼표. 이 쉼표가 명사절 접속사 대수로 쓸 때가 있어. 명사절 접속사 대 명사절 접속사 대슬 대신할 때가 있거든. 명사절 접속사 대. 그럼 이 명사절 접속사 대세 걸리는 주어가 뭔 거 같냐? 5번 문장에서. 그렇죠. 이 피플이죠. 왜냐면은 people 나오기 전에 when부터 first는 무슨 가로로 묶으니까? 세모 가로로 묶이니까 이 부사절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 end 보여? 이 e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 것 같냐? 정주야. 오른쪽에 있는 뭐랑 왼쪽에 뭐 같아? 다시 찾아봐. 오른쪽부터 찾아봐. 오른쪽에 뭐랑? 체인지랑. 왼쪽에. 다시. 못 들었어. 해보죠. 이해하죠? 동사 두 개가 엔드레 사이로 병렬되는 거다. 그럼 is의 보어로 이렇게 네모가루가 여기서 묶여야 되는 거잖아. 쉼표가
명사자 접속사 that 얘기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끊기면 되는 거죠. 되냐? 구조 파악이 됐다는 전제하에 해석을 하면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것이 지칭하는 거는 뭘까? 쌀 가격이 떨어지면 쌀 구매가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쌀의 가격이 하락하잖아? 그럼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갖게 되거든. 쓸 돈이죠. 다른 유형의 상품에. 예를 들면은 쌀 가격 떨어지니까는 쌀을 덜 살면은 예를 들면 뭐 사? 고기나 dairy? 그쵸? 유제품 같은 거 사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의 스펜딩 패턴, 소비 패턴을 바꾸게 되는 거죠. 되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도 100% 100만 원을 벌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원래 쌀로 원래는 쌀로 이거 안 적지 마라. 원래는 쌀로 10만 원 썼거든. 10만 원? 10만 원 썼는데 쌀 가격이 떨어지면서 5만 원만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쌀 좀 덜 사고 고기 같은 거 먹는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뭔진 알죠? 6번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쌀 가격이 상승하잖아? 그러면 월급에서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사람들은 고기나 다른 거 못 먹고 더 많은 쌀을 컨슘, 소비하게 되겠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많다, 적다의 개념이 나오면 이게 어휘 문제로 출제돼.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안 틀린다. more 같은 거 있죠, more. 혹은 예를 들어서 여기 5번 문장에도 more 이런 거.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less 이런 거.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false 이런 거. 다 대조되는 단어로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거든. 뭐 false를 increases로 바꾼다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도 3번 문장의 increase, decrease 이런 개념 전부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미 주요 문장에 다 넣긴 할 거거든. 이거 근데 무조건 나온다 이 질문은. 되냐? 이해했죠? 그 다음에 33번 이 질문도 그 학습 능력 얘기해볼까? 학습 능력이 선천이냐 후천이냐 뭐 이런 거 많이 그 연구했을 거 아니야. 생물학자들도 선천 성격이나 학습 능력이나 성격이 선천일 것 같아. 니네 갖고 있는 그 성격 있지? 너 추녀? 네. 추우면 저 뒤로 옮겨. 성격이 선천일 것 같아 후천일 것 같아? 뭐 MBTI 니네 선천일 것 같아 후천일 것 같아? 애들은 후천적이라고 많이 얘기하더라. 그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야. 자기가 뭐 초등학교 때는 소심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친구 만나서 무슨 밝아졌다 뭐 이런 걸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너네 형제자매 외동 아닌 친구들 생각해봐. 니네 형제자매들이랑 성격 똑같아? 환경 비슷하잖아 거의. 부모님이 비슷하게 길렀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동생 왜 저러지 싶을 때 있잖아. 그쵸? 비슷한 후천적이라면 비슷한 환경에서 길러진 형제자매들은 성격이 비슷해야 되거든. 그치? 근데 다르다는 건 결국에는 유전적인 영향이 되게 크다는 거거든. 성격조차도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 7, 80% 정도는 선천적 유전자의 영향력일 가능성이 큰데. 선천이냐 후천이냐를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선택지에 가끔씩 표현이 나오거든. 네이처리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 뭐야? 네이처 자연 일단은. 그 다음에 특징이란 뜻도 있죠. 특징. 그 다음에 본성이란 뜻도 있거든. 본성 사람의 본성 되냐? versus 대 양육하다라는 혹시 동사 뜻 알아? 양육하다 nurture이죠. nurture nurture. nurture은 원래 양육이라는 명사 뜻도 있고 양육하다라는 동사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본성이냐 양육이냐, 즉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라는 뜻이다. nature냐 nurture.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건 선천이냐 후천이냐. 근데 여기에서는 쥐를 유전자 조작하잖아. 그쵸? 한 쥐의 집단은 유전자 조작해서 멍청하게 만들죠.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다른 쥐 집단은 우월하게 만들잖아. 똑똑하게.
근데 그 멍청한 집단 애들한테는 좋은 환경 주죠. 구체적으로 그게 어디에서 서술되냐? 좋은 환경 구체적인 사례가 5번이죠. 스마트 마이스 찾았어? 위에 프린트 보면 돼. 스마트 마이스, 마이스는 마우스의 복수 형태다. 쥐에. 마이스는 레이즈드, 양육되죠. 길러지죠. 어디에서? 스탠다드 케이지, 표준 케이지에서. 와일은 여기에서 반면에라고 해석해야죠. 반면에, the inferior. 열등한 쥐들은 어때? 어디에서 길러져? 큰 우리. 심지어 모두 갖고 있어. 장난감, 운동 쳇바퀴, 그리고 많은 사회적, 그러니까 막 쥐들 친구 사귀게 해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전자의 승리 아니야? 이렇게 애를 많이 써야지 겨우 비슷해진다는 거잖아. 아, 서러워서 살겠어? 부모님을 탓해야죠. 성적 잘안 나오면 부모님 탓하면 된다. 그쵸, 이거 없는 말 아닌 거 알죠? 결국은 다그 지능도 부모님, 특히 자식은 엄마 지능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구에서 어떤 연구냐면,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에서 1992년에 그 연구 과학자, 또 가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어? 그럼 또 전화 와. 두 개의 다른 집단의 쥐들을 조금 루트에 본 거죠. 한 집단은 얘들아, intellectually 얘도 superior, 얘 형용사로 우월하리란 우월이잖아. 우월한 거에는 더 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다. 우월하다, 비교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명사로는 우월한 사람이란 뜻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는 실험이니까 우월한 군이란 명사 뜻도 있어. 품사를 알아야지 작문을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번 문장에서 그럼 이 superior은 명사냐 형용사냐? 형용사죠. 얘 지금 내가 무슨 표시할 것 같아? 이 superior 밑에. 아니, 구조상 얘 뭐야? 문장의 구성 성분상. was made 뒤쪽에 오잖아. 얘뭔거 같아? 아니, 그거 기억나? call 목적어, 목적. call name. A에게 B라고 이름 붙이다. A를 B라고 부르다. make us dependent인가? 아까 했던 거 있잖아. make us dependent. 이거 쓰지 마봐. 아우, 진짜. 디펜던트 이렇게 쓸게. 디 디펜던트야. 그냥 다 쓰죠. 그럼 얘 구조 파악하면 쓰지 마. 이거지 맞아? 얘 지금 능동태야 수동태야? 능동태죠. 능동인지 수동인지 어떻게 따져? 동사의 형태를 봐서. BPP가 아니면 능동이잖아. 그럼 얘 수동태를 어떻게 바꿔? 능동태에 목적어가 주어로 오죠. 그럼 뭘로 바꿔? 위죠. 그다음 were, made. 그 다음에 dependent 그대로 내려오죠. 그럼 지금 were made에 내가 이번 형광펜 써준 상태잖아. dependent는 무슨 표시해야 돼, 결국? 물결 표시잖아. 왜? 목적격 보어 자리거든. 보어 자리에 우리 항상 꼽으라고 하거든. 원리가 똑같다는 거야. superior도 결국엔 무슨 표시해야 된다는 거야? 꼽으라. 응? 얘는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사고. 그 니네 교과서 작문할 때 콜드 꼬부랑 모모라고 불리는 네임드 사람 이름 이런 형태 많이 나오잖아. 한 집단이 지적으로, 인지적으로 우월하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어떻게 우월하게 만들었어? 방법이 뭐야? by ing? modify? 변형. 유전자를 변형함으로써 글루타메이트, 글루타민산염 리셉터, 수용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루타민을 받아들이는 유전자를 변형시킨 거죠. 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지 않았을까? 글루타민 산염이라는 것은 뇌의 화학물질이거든? 근데 이게 필요하죠. 뭐할때 필요해? in learning? 배울 때. in ing?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에. the other group? 그러니까 너네 이거
원그룹이죠. 명사 두 개 있는데 특정하지 않으면 하나를 원으로 지칭하고 나머지 하나를 뭐라고 지칭해? 디 아들이라고 지칭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디 아들 그룹. 이런 거에서 순서별 문장 삽입에 힌트 얻으면 된다. 불특정한 게 두 개면 하나는 원, 나머지 하나는 디 아들이라고 지칭하잖아. 또 다른 그룹은 유전적으로 매니플레이티드 조작이 됐죠. 어떻게? 지적으로 inferior, 열등한, 더 못하도록. 얼서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아, 왜 자꾸 동그라미라는 겨? 분사구문을 몇 번이나 배웠는데. 어? 세모? 그리고 이게 되어졌죠. 어떻게 함으로써? 변형함으로써 유전자를, 글루타민 산염 수용체에 대한 유전자를 변형함으로써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분사구문인데 과거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응? 이런 거는 니네 헷갈리잖아. 별표까지 두 개 쳐놔. 그러니까 얘를 선생님이 시험에서 뭘로 바꿔? 두? 잉으로 바꾸면 틀린 거죠. 되어지는 건데. 응? 5번. 그 똑똑한 마이스는, 똑똑한 마이스는 열등한 애야, 우월한 애야? 우월한 애는 그 다음에 길러졌죠. 일반적인 케이지에서, 우리에서. 반면에 the inferior, 열등한 쥐는 길러졌죠. 큰 우리에서. 뭐를 가진 채로? 이 우리가 모두 갖고 있어? 장난감이랑 운동용 쳇바퀴도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도 갖고 있는 그러한 큰 우리였죠. 되냐? 연구의 끝쯤에 비록 지적으로 열등한 쥐들이 어때? 유전적으로 핸디캡트, 그거 단어 잘못 나와 있던데? 얘 형용사 형태다. 지금 형용사 형태. 장애가 있는? 니네가, 니네 단어 리스트에는 핸디캡이라고 CAP로만 끝나 있더라고. 걔는 명사나 동사 원형 형태다.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잘 수행할 수 있었죠. 누구만큼? 그들의 유전적.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얘는 품사가 뭐겠어? S 붙었으니까. 명사죠, 명사. 유전적 우월 군만큼 잘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잘했어? 우월군이야, 열등군이야? 똑같다는 거죠? As. 그러니까 여기에서 as 원급 비교잖아. 원급 비교. 같이 잘했다는 거다. 이 메리수 시켜주는 거는 perform. 그들은 수행할 수 있었다. 잘. 그들의 유전적 우월군만큼 똑같이 둘 다 잘했다는 거야. 비슷하게 되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똑같이 둘 다 잘했다는 거야. 이것은 진정한 승리였답니다. nurture 양육에 대한 양육에 대한 승리죠. 본성에 대한. 그러니까 널처, 얘가 이겼다는 거야. 널처가 이해되지? 양육, 후천을 이 사람은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멍청했는데 이만큼이나 똑똑해졌어.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다. 유전자라는 게 턴 온,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너의 주변에 있는 것 혹은 왓을, 무엇이 너의 주변에 있냐에 따라서. 즉 얘를 한마디로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이 부분만. 그쵸, surroundings죠. surroundings 환경 혹은 environment.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되냐? 그 다음에 여기에 수동, 다 거의 수동태인 거 알지? 동사 형태가 4번 문장에 이거 다, 이거 수동태 약하면 이거 다 쳐놔야죠? 이게 알면 안 쳐도 된다. 모르면 이거 다 쳐놔. 수동태 보고도 모르는 거 아니지? 뭐가 수동태고 능동태인지. 응? 모르면 다 쳐놔라. 5번 문장에 were raised, 두 번째 줄에 were raised, 다 수동태인 거 되냐? 수동태 약한 친구들은 수동태 나올 때마다 쳐놔라. 4번 문장에 was manipulated to, 이거 전부 다 수동태인 거 보이죠? 이미 주요 문장에 다 넣을 거긴 한데 수동태 약한 친구들은 나올 때마다 쳐놓으세요. 되냐? 얘도 별표 3개. 얘도 나와. 얘는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 나올 거거든?
주제 제목 유지 문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인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거냐, 후천적인 양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냐. 후천적인 양육? 양육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34번. 이 질문 문제, 아까 우리 프로블럼 솔루션 이런 식으로 접근했잖아. 여기서 문제점은 몇 번 문장에 나오냐? 3번이죠. 3번. 문제가 뭐야?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야? 그쵸. 날씨 기후변화잖아. 기후변화. 그쵸. 기후변화 심지어 뭐 계획도 갖고 있는 그 마을이 있긴 한데 걔네 실제로 실행해? 안 해. 안 해. 계획만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4번 문장에 일반적인 진술로 나오죠. 뭐 때문이야? 일반적인 진술로 두 가지가 4번 문장에 나오잖아. 시간과 공, 그쵸, 공간의 이유 때문이래. 되냐? 그 시간상의 이유는 5번, 6번에 나오잖아. 왜 그래? 왜 시간상, 시간상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후변화라는 게. 공간상으로는 7번 문장에 뭐라고 얘기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4번 문장에 결국에는 얘가 문제죠. 그 다음에 4번 문장은 거기에 대한 뭐야? 이유잖아. 이유. 이유. reason. 이유죠. 이유. 그 다음에 시간상의 이유가 나오는 게 5, 6번 문장이잖아. SS1. 구체적으로. 시간상 이유죠. 시간상 이유. 시간상 이유. 시간상의 이유. 그 다음에 공간상의 이유가 7번 문장에 나오죠. SSE. 공간상의 이유. 왜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신경 쓰지 않는지 많이. 되냐? 1번 문장. 이거 이 3번 형광펜 들어서 working on. 예, 3번. working on. 그 다음에 2번 문장에 3번이구나. carry out. 얘 시제는 다시 현재 진행인 거 알지? 그냥 이렇게 다시 쳐놔라, 니네. 아직도 시제 어려워하는 것 같아. 1번 문장에 are working on, 3번 문장에 is carrying out, 4번 문장에 act on. 이런 거 단어 조심해라. 이어동사라고 하잖아. 단어 두 개 이상이 모여서 뜻을 이루는. 연구라는 게 지금 무엇을 작업하고 있냐면은 연구자들이, researchers,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야? SKD 쪽으로 목적어 몇 개 나와? 응서야. SKD 쪽으로 목적어 몇 개냐? 두 개죠? Ask me a question이랑 문형 똑같죠? 미에 해당하는 게 coastal부터 어디야? Towns고. Ask me a question에 해당하는 게 how부터? 그쵸, 뭐 끝까지죠 사실. 되냐? 연구자들이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거든? 근데 물어보는 프로젝트죠. 코스털, 해안의 도시에 뭐라고? 그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 얘 지금 분사다. 상승하는 해수면에 대해서. 분사는 형용사죠. 상승하는 해수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프로젝트 작업하고 있거든? 일부 타운들은 위험성을, 위험성 평가를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들은 어때? 심지어는 계획도 갖고 있어. 하지만 뭐야? 몇, 그쵸? 이때 강조구문? 그 다음에 rarely 귀한 거의 없는 일, 거의 그냥 극소수라고 해석해. 극소수. 여기서 극소수의 마을이랍니다. 뭐가? 실제로 계획을 carry out 뭐야? carry out. 실행하고 있는 건 극소수래. 되냐? 그러니까 뭐 위험성 평가도 하고 계획도 갖고 있는데 실행하고 있는 데는 100개 중에 두세 개라는 거야. 여기에서 강조 대신 쓰임이 뭐냐? 그쵸?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 잊지 말고. 그럼 얘 위치로 바꿔도 돼? 당연히 되죠. 응? 이때 강조구문에서 대신 관계사다. 관계사.
one reason의 동사 뭐냐? is 우리가 failed to 기후 변화에 act on 대응하다. 대응하는데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믿음이야.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것이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다는 믿음이죠. 시간과 공간상. 여기서 that은 뭘로 쓰였냐? 동격. 그래서 동격? 데케이드 뜻이 뭐냐, 주연아? 데케이드. 5번 문장에 for 오른쪽에 있는 거. 10년이죠. 근데 S 붙였으니까 그게 수십 년 동안이야. 수십 년 동안 기후변화라는 게 예측이었죠.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거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것을 말했죠. 미래 텐스 시제로. 텐스 시제. 되냐? 4번 문장에 이 시지칭하는 게 뭐냐, 은채야. 4번 문장에 동격 대세 it. 그것은 멀리 떨어져, 그것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 it. 무엇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야? 시간과 공간상. 읽어. 그쵸? climate change? 되냐? 기후변화라는 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죠. 시간, 공간상. 여기에서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의 is은 뭐냐, 연희야. 무엇에 대해서 미래 시제로 얘기한 거야? 그쵸. 기후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프리딕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기후변화? 이것이 습관이 된 거죠. 여기서 this가 함축하는 건 뭘까? 그러면 this. 풀어서 설명하면 그쵸. 기후변화를 미래 시제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5번 문장이잖아. so 뒤쪽에. so 뒤쪽. 과학자들이 미래 시제로 기후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문장 삽입 문제로 넣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지? 문사. 이해하고 있냐? 응? so 대 선호가로다. 부사절 접속사 맨 마지막 칸에 나오거든. 그래서 뭐뭐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뭐뭐하다. 이 세모가로 어디에서 묶었냐? 텐스. 텐스에서 묶이죠. 이분도우도 다시 세모가로 열면 되죠. 이분도우, 도우, 얼도우 기억나죠?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한 거.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알아. 기후 크라이시스 위기가 온고잉? 진행 중인 거 알면서도 미래 시제 쓰는 거죠. 그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맨날 미래 시제만 썼으니까 올 거라고 올 거라고. 그 다음에 얼소니까 부가 첨가죠. 과학자들은 또한 그 지역에 집중하거든. 근데 어떤 지역이냐면 most부터 무슨 괄호로 묶으면 돼? 동그란 괄호죠.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이죠. 그 위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기후변화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방글라데시나 웨스트 앤틀틱 서, 남극, 빙상과 같은. 되냐?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어때? 물리적으로 리모트.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방글라데시 같은데. 일단은 개도국 같은 그 따뜻한 지방이 많이 영향을 받죠. 여기서 위치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다. 뒤에 얼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위치의 선행사는 뭐야, 결국에? 문제 임명여 같은 데에선 여기 나올 수 있거든. 선행사가 그러니까 결국에 단수라는 거야, 복수라는 거야? 복수라는 거죠. 방글라데시랑 웨스트 앤틀틱 아이스 시트. 얘네 두 개니까 복수, 복수 명사. 복수 선행사다, 복수 선행사. 그러니까 얼 나온 거야.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돼? 이즈로 바꾸면 안 되지. 방글라데시나 웨스트 앤틀틱 아이스 시트니까는 복수 형태잖아. 되냐? 리전스랑 모스트 사이에는 뭐가 생략돼 있을까, 얘들아? 이 사이에는 위치. 위치나 that or. 그러니까 얘도 결국엔 수동태인 거 알죠? or affected. most는 가장이다, 가장. much, more, most 부사의 최상급이야. 가장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위기에 의해서. 되냐? 그 다음에 3번 형광펜으로 여기 리모트 이거 먼.
얘가 대조돼서 뭐 close, 가까움 이런 걸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럼 문맥상 말이 맞지가 않거든. 그냥 37번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왜 낸 거야? 뱀파이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뱀파이어 없다는 거야. 계산상, 수학적 근거상. 그러니까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돼? 일반적인 진술로 찾으면 되겠다. 몇 번? 2번. 그쵸, 2번 괜찮다. 2번도 괜찮고 3번도 괜찮고 2번. 일단은 중요한 게 별로 없거든 여기. 사실 한 번에 쭉 치고서는 해석 쭉 하면 될 것 같아. 2번 문장에 come up with는 뜻이 뭐야?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근데 3번 문장에 두 번째 줄에 miss는 뜻이 뭐래? miss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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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뜻이 미신이고 두 번째 뜻이 근거 없는 믿음이죠. 근거 없는 믿음.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군데 뽑으라면은 7번 문장 with her arms crossed 기억나죠? 그 문형이죠? 목적격, 목적격 보호.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with her arms crossed 몇 번 써줬다? 이 레포트가 중요하다고 했다. 레포트.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해? 여기만 해석하면 노를 뭐라고 해석한다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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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도 남아있지 않은 채로죠. 부정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몇 번 얘기했다. 어? 어떤 인간도 남아있지 않은 채로 되냐? 빠르게 봅시다. 한 4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설에 따르면 일단 뱀파이어가 사람 물지? 그럼 그 사람 변해. 뱀파이어로 변하거든? 이 뱀파이어는 결국에 다른 사람의 피를 식스 찾게 되잖아. 그쵸? 연구자들은 어떤 간단한 수학을 떠올렸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증명했죠. 뭐를 증명했어? 이 매우 popular 대중적인 creature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냈답니다. 이 3번 문장에 주어 찾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뭐 예로 봐도 상관없어. 그냥 편한 걸로 해.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 대학 있죠. 근데 워크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센트럴 플로리다 피직스맨 물리학의 교수의 이렇게 한번 끊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끊어. 중앙 플로리다 대학의 물리학 교수인 코스타스라는 사람의 연구가 브렉스다운 무너뜨렸죠. 그 미신을 서포즈 동사 원형이죠. 한번 생각해보자. 몇 월 며칠에? 제뉴얼이니까는 몇 월이냐? 1월 1일에 1600년대에 인간 개체가 밀리언이니까 100만이잖아. 공 두 개 받쳤으니까는 100만, 1000만억 5억을 넘었죠. 5억을 넘어섰거든. 5억 명은 만약에 그때 최초의 뱀파이어가 came into 생겨나다 존재했다면 그날 앤드릴 사이로는 빛이랑 병렬되는 게 뭐냐? came이죠? 바이트, 비트, 과거 분사 형태 뭐냐? 비튼. 이거 맞지? 그쵸? 그리고 한 사람을 물잖아. 한 달에 한 사람을 물다면 이거 왜 하고 있니? 두 명의 뱀파이어가 있을 텐데 2월 1일까지는 그쵸? 이거 보면 조동사 조심해라. 어? 가정법은 아니다 이거. 그냥 그러려니 생각합시다. 이 질문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한 달 후에 또 4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두 배씩 불어나는 거죠. 다음 달은 4 곱하기 2니까 8명. 그 다음에 몇 명? 16, 16명 and so on. 계속해서 가는 거죠. 되냐? In just 2.5 years 몇 년 만에? 그쵸? 2.5니까 2년 반 만에 원래 인간 개체는 모두
뱀파이어가 돼야 한다는 거야, 이 계산에 따르면. 그쵸? 어떤 인간도 남아있지 않은 채로 2년 반 만에. 그쵸? 그러니까 1602년 한 6월쯤? 맞죠? 이때쯤이면. 하지만 너 주위 한번 둘러봐. 이게 주어져? 뱀파이어가 테이크 오버를 차지하다? 세상 차지했어? 아니죠. 왜 그래? 어떤 그런 것도 없기 때문이죠. 뱀파이어 따위는. 되냐? 2번 형광펜으로 이 부분은 다 쳐야 된다. 7번 문장에 would have become, would have been, would have pp 형태인 거 계속해서. 이거 세 개 조심해라. 5번, 6번, 7번에 would have pp 형태 보이지? 그 부분 조심하면 돼. 되냐? 문법적으로 출제되면은 이 부분, 이 별표친 부분, 레프트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냐? 다음 시간에 우리 진도 다 끝낸다. 41번까지 전부 다 구조 파악해오면 되고, 단어 시험 그 몇 개 틀, 한 자기가 10개 틀렸다. 11개 틀린 사람부터 재시험지 가져가면 된다. 11개 틀린 사람부터 재시험지 갖고 가라. 몇 개 틀린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작문까지 채점한 거 채점하고 가라. 교과서 작문까지.